곤충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키우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 성향이 그대로 작품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얇은 종이로 한 장으로만 좋은 겁니다. 종이접기라 하면 이게 오려서 붙이고 약간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장의 종이로 전혀 자르지 않고 접기로만 접는 오리감이라고. 뒤에 있는 작품들이 다, 네, 한 장으로 좋은 겁니다. 사막이 이게 다른 작품보다 굉장히 복잡한데, 사막이 날개가 펴있다 보니까 겉날개, 속날개, 눈도 있어요. 이렇게 눈 갈고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배 주름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예,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곤충이에요. 특징이 보면 장사열소가 가슴 쪽에 이게 점이 있어요. 두 개 점. 이 점 표현하는 게 약간 종이 반전을 이용해서 한 건데, 붙인 게 아니에요? 네, 붙인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양면에 종이 뒤집어서 약간 나오게끔 색깔이. 배 보면은 배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네, 배 주름도 표현한 거고. 발톱. 네. 최대한 실제처럼 똑같이 접는 걸 선호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볼륨감을 좀 생각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이게 이제 넵튠 장수풍뎅이라고 보면은, 곤충도 보면은 이게 배 쪽이 좀 두껍고 다리인지 얇잖아요. 그래서 다리 쪽은 최대한 종이를 적게 들어가게끔 하고, 몸통 쪽에 최대한 종이를 많이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그 설계를 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완벽한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볼륨감 있게. 네. 막 접는 건 아닐 건데, 네. 어떤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곤충 접을 때 박스플릿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기법이 약간 처음에 막 등불을 내요. 부채 접듯이 이렇게 등불 내고 모는 종이 같이 엄청 납니다. 다리 하나를 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산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다리를 다 끝내요, 다리를.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뿔 쪽 끝내고, 이제 마지막에 이 배 부분이 좀 볼륨감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마지막에 딱 내가 모아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합니다. 간단한 버전의 메뚜기입니다. 좀 세세한 디테일은 제가 안 넣었어요, 이거는. 좀 쉽게 변형을 해가지고. 쉽게? 네, 쉽게. 곤충이란 게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새로운? 우리와 좀 다른? 그런 매력? 다리도 많고, 독특하고, 색깔도 이쁘고. 특이한 건데, 이것도. 옛날 진해 키웠어요, 제가 또. 아, 진해 키우는 사람 있어요? 은근 많아요. 다리가 많다 보니까. 반복적인 작업이 많아요. 전갈입니다, 전갈. 다른 것과는 다르게 전갈은 굉장히 멋있게 생겼잖아요. 집게에 좀 중점이 뒀는데 좀 우람하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특징이. 제가 원래 곤충 만드는 거 아니고 뭐 동물도 있고 상상해서 만드는 약간 판타지야? 캐릭터?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게임 캐릭터? 영화 속 캐릭터? 티리엘인데요. 원래 티리엘의 방패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종이가 남아가지고 그냥 방패 만들어 봤어요. 배랑 검은 따로죠? 아니요, 한 붙어 있어요. 도색이 굉장히 잘 됐고, 방패도 뭐 십자가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이거 다 선 내서 한 거예요. 예, 에일리언인데 포인트 준 게 손가락 마디 길이가 다 달라요. 보면 허벅지 이게 곡선 라인하고 종아리 라인, 이런 거 이제 곤충에서 찾아볼 수 없는 라인인데, 굴곡 살리는 게 좀 스킬이네. 결과물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근데 굳이 한 장으로 적겠다는 그 고집은? 성취감? 제 자기만의 제안 두어가지고 그 깨는? 종이접기가 굉장히 지루하고, 접다 보면은 막 자르고 싶고 왜 굳이 한 장으로 해야 되지?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걸 깼을 때 그 쾌감이 엄청나거든요.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느끼면 굉장히 희열감이 있습니다.